그러니까 다 다르구나. 근데 거의 다 그냥 금색 그걸로 돼. 죄송합니다. 지금 아바가 튕겨서. 형은 내가 나중에 따로 놔줄게요. 잡아야 돼. 진행에 차질이 생겼네요. 왜냐면 한 개 그거는 나한테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류별로 갖고 있거든. 여러 개. 뭐냐? 여러 개 중에서 이제 겹치는 것들만 몇 개 갖고 왔지. 이것만 두 개 갖고 왔네 그럼. 그게 좀 인기가 별로 없었어. 현준 선수가 지하전진 소리 들었을까? 지하 PC 벤처다. 내가 본 게 현준 선수 지하 정말 잘합니다. 지금 보이면 한국 팀은 김성준 선수만 방어이지만 김성준 선수 혼자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포지션을 잡고 가만히 있어요. 김성준 선수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죠. 지금 지하 전진까지 나왔습니다. 중지하까지 나왔어요. 사운드로 이해 없는 것 같다. 김성준 선수가 또 저기 전진을 나와주면서 뒷면에 있는 선수 한 명을 끊어줬어요. 잡아주고 이렇게 선취 점험 한국이 약간의 대응으로 맞춰갑니다. 보시다시피 김성준 선수 플레이를 보면 계속 폭스원 팀 앱에서 지하 전진을 나왔다 들었다 정보를 얻어와요. 그러면서 방어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간혹 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창이 내려왔어. 다시 뛰어. 지하 또 예, 이번엔 이승우 선수가 지하를 지하를 또 봐주면서 또 한 번 견제를 했죠. 또 지금 하나는 대각으로 그냥 올리고 패스 모르나요? 자리 바꾸는 동안 이 패스를 한 것 같습니다. 포지션 바꾸는 동안 지금 발 밑에는 이럴 때 2층에서 이승우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계속 일자로 얘 혼자만 다시 이거를 뭐냐? 김성준 선수가 또 지하로 다시 포지션을 잡고 전진 중입니다. 또 전진 중에 눈치 못 채고 있죠. 지금 중맨 체크를 하고 있는 동안 김성준 선수 뒤치기 성공하나요? 아, 하도 뒤가 구렸는지. 일본 측에서는 이거 상당히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잘 잡아준 거죠 이거. 뭐냐? 듀얼사이트 한국이 7-4로 이겼습니다. 번영 지금 또 지하 방까지 전진을 왔고요. 번영 네, 2시부터 본선 진행합니다. 네, 최민희 선수가 2를 더블을 보는 각으로 있고 달방에 이승호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 선수들 2로 몰리고 있고 스나이퍼가 일본 스나이퍼가 1을 흔들 뒤에 1개로 갔죠. 패스입니다. 피해량 많이 입혔죠. 네, 지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하 올라왔습니다. 최민 선수 바로 교전 안 하고 뒤로 올라갔죠. 예, 최민 선수를 모르고 지났습니다. 최민희 선수가 노려놨던 게 이 작업이다라는 거 눈치를 채고 1층에서 싸우면은 2-1, 3-1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계단 위로 올라가서 1-1 싸움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림을 만들면서 백업 시간을 버린 게 승리의 요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과연 지하 전진을 갈지. 예, 하도 김성준 선수가 와서 지금 지하 전진 낚시를 또 잡고 있습니다. 아, 중맨에서 이원하고 47 선수가 서로 쌍둥이다 보니까 호흡이 진짜 좋습니다. 예, 지금 스나이퍼를 지하 전진 대기를 시키네요. 보통 위로. 뭐냐? 김성준 선수. 싫어. 싫어.
지금 1설대에서 중맨을 보고 있고 1창 2층에서 이승우 선수가 1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 준비를 할 시퍼가 1쪽으로 오는 걸로 봐서 시간이 좀 흐른 뒤 1설대를 확 올려서 설치할 것 같은데 각폭과 연막을 활용해서 지금은 남치 선수가 2개에서 네, 에어컨 폭을 깠습니다. 던졌고 이 패스를 시도하나요? 네, 이 패스 해서 예, 1로 갑니다. 1번 선수인데 인설대 연막 치고 올라가서 이승우 선수 예, 이승우 선수 연막 속에서 연막 속에서 잡았습니다. 역시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 3킬 해주면서 대단합니다. 이번 라운드도 정리를 하네요. 연막 속에서 그냥 계속 일본 쪽에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턴이 전략을... 빠릅니다. 일본 선수 포맨수 지하 뛰어갔어요. 전략 전진 나왔죠 또 선수들. 지하 전진 소리 들었어요. 화이트 집에서 바로 김성 선수 와있죠. 확인만 해주고 또 빠져서 예 스키가 많이 빠졌습니다. 번역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1개를 전진이 나와 있어요. 기영재 선수가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화이트가 근데 지금 일본이 1로 돌리고 있어요. 지하와 중맨을 통해서 지하 3명이서 지금 있죠. 중맨 전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책방에도 지금 있습니다. 한국팀 지금 캐비넷 라인하고 중맨하고 이게 위까지 전부 지하? 네, 기영진 선수 지금 적배까지 돌아서 네, 자, 하나 한 또 끝까지 안 내려가죠. 완전히 갇혔어요. 지금 중맨과 지하에서 완전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재 선수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아 지금 또 중맨까지는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개로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지금 피가 별로 없는 김성준 선수가 1창에 있습니다. 아 창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김성훈 선수한테 보일 거예요. 반에어 들어가다가 네, 김성훈 선수 잡았습니다. 한 명. 대파이 선수가 지금 또 시간이 없어서 네. 김성훈 선수 피가 초반에 피가 그렇게 지금 일본 팀 같은 경우는 한번 빠르게 전략을 좀 취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30초를 남기고 전략을 했기 때문에 대만 팀을 할 때는 한 지금 좀 뭔가 템포가 조금 빨라요. 빠르게 했죠. 예, 이 패스에다가 1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설 때 템포가 빠릅니다. 또 인천을 붙여 집중하면서 기영재 선수 이상 안으로 후비나요? 예, 와. 아, 정말 엇갈렸어, 엇갈렸어. 극적으로. 아, 진짜 대박이었다.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야, 진짜 엇갈렸어. 기영재 선수. 아, 대박이다. 사야겠네요. 아, 극적으로 엇갈렸어요. 영재한테 오늘 번호 찍어달라 그래. 게다가 현재 중간 멘션에서 김성준 선수가 타이밍 좋게 뒤치기를 잘 왔어요. 1 템포가 빠르다 해가지고 바로 지하 전진으로 나와서 또 지하 내려서 깔짝깔짝 하죠. 지금 예. 또 피해랑 더 적으로 최강 소원 이렇게 중면 전진을 해서 걱정 일단 지하 하나 묶어놨다. 오늘 저렇게 한 명의 발을 묶어두고 원형. 타이밍 보고 뒤치기를 나가면서 정보를 다 얻어오고 정말 적으로 만나면은 멘탈 진짜 찢는다. 뭘 하지를 못합니다. 적으로 만나면 김성 선수 지금 이제 일본 팀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대회용은 방어구 관통력 그대로에 65.
대용 서버만 패치 전입니다. 크라켄 하향 패치 전. 지금 중면 또 하긴 하는데 치아 또 짤리면서 김동진 선수가 피해를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중면 싸움인데 이제 중면을 이렇게 뺏기고 예의상 어디 전진? 책방 위 전진 최민 선수 몰라요 책방 선수. 책방 난감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못 보죠. 이거 책방 나가서 따이면 골 때립니다. 이거 바로 보면 진짜 나갈 말도 안 되지. 같은데 안 나가네요. 나가면 건수인데. 네, 최민 선수는 내 저쪽에서 움직이면은 떨어진 소리가 4번 선 지하로. 이쪽에서 에어에 숨어 있는 이동호 선수. 네, 찍혔죠. 이동호 선수 찍혔어요. 네, 지하 올라갑니다. 지하 김성 선수가 보고 있겠죠? 달 탔네. 아 달방으로 갔네. 이렇게 되면 엇갈렸습니다. 아 또 김지 선수가 또 최윤전 선수를 또 잡아줬어요. 김성 선수랑 올라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엇갈렸어. 예 김성 선수 몰라요 지금. 설소리 들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움직입니다. 잡히나요? 몰래 해체 하는 그런. 역시 몰래 해체죠. 김성 선수 변태끼 또 나왔습니다. 몰래 해체하죠. 몰래 해체. 몰라요. 이거 뭐야? 서버에서 칼빨라지. 아 지리고요. 칼빨까지. 일본 칼로 찔렀네요. 아 김성 선수. 아 일부러 안 했는데. 설소리도 완전 달리죠 이러면. 일부러 잡지를 않고 멘탈 찌띠입니다. 우치카타나 일본도로 찔렀습니다. 정말. 김성 선수 정말 또 정말 짜증납니다. 아 정말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 진짜 적으로 만나면 찾아갈 거예요. 킬수는 4킬밖에 안 되지만 빠르게 올라가죠 지금. 야, 네 진짜 끝내기 위해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신적 킬수 한 20킬인 것 같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시대 한수였다. 정리를 또 멘탈 올킬. 멘탈 올킬했어. 맨 방에서 백업을 이거 좀 7대형 갈 것 같아요. 여기서 1층 2층에서 예. 아 지금 10호 설치가 안 되네요. 1창 둘인 걸 아나요? 1창 일단 스나 위치는 파악을 했습니다. 라풀 위치를 모르는 거 맞추십니다. 위치를 모르는 거 같죠? 네 알았어요. 이제 설 해도 되죠? 이제 야 이거 이승우 선수 바로 1위로 발아래 쏘고 있죠? 발아래 3거리 8 반샷 반반 월반 났어요 월반. 나이스! 조 1위 아 조 1위래서 1위 0으로 조 1위. 아 김성준 선수 야 김성준 킬수는 별로 없지만 정신 야 정말 정신적 킬수와 김성준 선수.